안녕하세요. 오늘은 멀티터치 이미지 뷰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터치라고 하는 거, 예전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두 손가락 쭉 벌리면 이미지가 확대가 되고, 줄이면, 있죠? 간격을 좁히면 이미지가 축소가 되는 거. 이게 멀티터치입니다. 그죠?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뭔가를 작업을 하는 거죠. 화면에 두 손가락 터치를 하는 거를 멀티터치라고 하고, 이미지가 있으면 일단 사진을 확대했다 축소했다는 아주 그 전형적인 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예전에 터치 이벤트 처리할 때 아마 잠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일단 getX, getY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거, 자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 손가락이 화면에서 터치가 딱 됐을 때그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온터치 리스너라고 하는 리스너를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클래스를 자체적으로 뷰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클래스를 정의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 온터치라고 하는 그죠? 온터치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재정의를 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전달이 되는데 그 모션 이벤트에 보면 getX하고 get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XY 좌표를 확인할 수 있다 했었죠. 근데 getPointerCount라고 하는 메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getPointerCount에 개수 정보가 넘어오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이 넘어오면 그거는 한 손가락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값이 넘어오면 두 손가락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손가락일 때 여기에 있는 getX, getY에 그 인덱스 정보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X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손가락의 X 좌표. getY라고 하고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손가락이 Y 좌표. 그다음에 getX에 1이라고 하면 두 번째 손가락에 X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두 손가락을 터치했을 때 각각 두 손가락이 터치된 곳에 화면 좌표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 좌표 값을 확인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좌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해야 되니까요. 그거를 직접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코드상에서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들이 쭉 나오는데요. 실제 프로젝트 소스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보면 제공된 프로젝트 파일 중에 샘플 멀티터치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 멀티터치의 main.xml을 먼저 보도록 하죠. 레이아웃 파일을 먼저 보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레이아웃 파일을 보니까 위에 텍스트 뷰가 하나 있어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 터치해 보세요. 그냥 안내 글이죠. 그다음에 보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는데 여기 뭐 추가된 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 안에 어떤 뷰를 추가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뭔가 추가가 되겠죠? 뷰 컨테이너라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무언가가 추가가 돼서 그게 화면, 거기에다가 사진을 보여주고 그 위에 터치를 할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이미지라고 하는 게 여기 드롭을 밑에 beach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나 저장이 돼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고 나서 메인 액티비티를 한번 보죠. 샘플 멀티터치 액티비티라고 하는 메인 액티비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on create 안에 init이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를 해서 호출을 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서 view container라고 하는 이름으로 linear layout 객체를 하나 정의해 놓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참조를 해서 어떻게 해요? add view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view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 view가 뭔지를 봤더니 image display view라고 하는 것의 instance예요. 그러니까 image display vie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뷰라고 하는 게 뭔지 봤더니 우리가 직접 정의한 뷰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set image data라고 해서 source bitmap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 위에서 보니까 로드 이미지로 돼 있네요. 어떤 이미지를 로드를 해서 비트맵 객체로 메모리에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 새로 정의한 뷰에다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 뷰가 이미지를 그대로 비트맵 이미지를 디스플레이를 하는 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뷰가 결국에는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하면서 동시에 멀티터치까지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안에 보니까, 아, 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직접 이미지를 드로잉을 해주겠네요. 그죠? 예, 뷰가 있으면 거기에 직접 이미지를 드로잉을 해주면서 거기에 터치 이벤트를 이용해서 멀티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도 보니까 뷰를 상속했으니까 생성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해 호출했어요. init에 가보니까 paint라고 하는 게 있고 matrix라고 하는 게 있고 좀 복잡해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onSize, chang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건 뭐예요? 자, view라고 하는 게 화면의 구성 요소니까 그 화면의 구성 요소가 전체 화면에서 일부 영역을 할당을 받을 때는 일정 영역을 배정을 받으니까 그 뷰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때 onSize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크기가 결정이 된 거니까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newImage라고 해서 뷰의 사이즈가 딱 정해지면 그때 새로운 비트맵 이미지를 메모리상에 하나 만듭니다. 자, 이걸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했었나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할 거고,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메모리상에 우리가 그 드로잉을 할 때, 화면에다가 뭔가를 그려줄 때, 그, 뭐죠? 직접 이렇게 그려주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다가 먼저 그리고 나서 그려주면 훨씬 빠르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메모리에 아무것도 없는 빈 비트맵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언제? 화면에서 뷰의 크기가 결정이 될 때. 그때, 그 뷰의 크기만큼 비트맵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 화면상에다가 그려질 때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메모리상에 만든 비트맵 이미지를 화면에다가 뿌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화면에다가 사진 이미지를 뿌려주는 거 어떻게 해요? setImage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아까 MainActivity에서 호출을 했죠? 그리고 그 아까 드롭에 있는 그죠? 리소스에 있는 비트맵 이미지 그 이미지를 비트맵 객체로 만들었는데 그걸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소스 비트맵이라고 하는 걸로 할당을 한 다음에 이거를 화면에다가 뿌려준 거겠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소스 비트맵을 뿌려주는 게될 거예요. 그러면 소스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화면상에 그려지기 전에 메모리에 만들어진 mBitmap이라고 하는 데다 먼저 그려지고 나서 여기에서 캔버스 쪽에다가 다시 그려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일단 뷰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좀 익숙하지 않다면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것이 어떤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안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중요한 거는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쪽으로 바로 가보죠. 가보니까 우리가 touch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등록하고 있으니까 onTouch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touch 이벤트를 받겠네요. 자, 그랬더니 motion 이벤트 객체에서 get action 하게 되면 내가 눌렀을 때 손가락을 눌렀을 때 손가락을 움직일 때 그죠? 그다음에 손가락을 뗐을 때 그런 이벤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get action이라고 해서 이 액션 정보를 보면 그다음에 여기 뭘 하고 있나요? 이벤트, 모션 이벤트 객체가 있으면 거기에 getPointerC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손가락이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PointerCount로. 자, 그래서 보니까 자, Action Down, 손가락을 눌렀을 때 만약에 손가락의 개수가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로 구분을 해서 하나일 때는 사진이 이동을 하게 하고 두 개일 때는 두 손가락이 벌려지면 사진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게, 그렇죠? 좁아지면 축소되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좁아지고 넓어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거리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distanc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형적으로 처리하는 그 코드 부분이 자, down일 때 저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move일 때 자, move일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죠. 만약에 손가락이 하나라면 pointer count가 1이죠. 그죠? 그럴 때는 이 사진 이미지를 이동을 시킬 거예요. 예, 이동을 시키는데, 자, 나머지 이런 좌표값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 좌표값, 내가 이걸 손가락을 움직일 때, 이전 그 좌표값하고 지금 움직일 때 이후 좌표값을 계산을 하면 거리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동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offset이라고 하는 값으로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보니까 move image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동한 거리만큼, x하고 y 거리만큼 이동을 시킨 거죠. move image는 밑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자, move image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m matrix라고 하는 거에 post transl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matrix라고 하는 거 나중에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어떤 비트맵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비트맵 이미지를 예를 들면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 구성이 되잖아요. 결국엔 격자 형태로 셀이 구성이 되는 걸 겁니다. 그죠? 픽셀이. 그러면 그 격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뭔가 변환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색상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형태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할때 일종의 매트릭스 연산을 하게 됩니다. 매트릭스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행과 열로 구성된 그런 격자가 있을 때 이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변환할 수 있는 일종의 수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매트릭스 연산을 쉽게 할수 있게 안드로이드 API에서는 매트릭스 객체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translat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post translate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하면 얘가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캔버스라든가 비트맵 그런 격자 형태로 구성된 그런 결과물을 이동을 시킵니다. 사진이 있으면 사진이 비트맵으로 해서 만약에 캔버스에 그려졌다라고 하게 되면 캔버스로 비트맵에다 그려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하고 Y 좌표값 여기 주어진 것만큼 이동을 시켜라라고 하는 거를 매트릭스에 적용을 한 다음에 withdraw를 하게 되면 그러면 withdraw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이렇게 여기 메소드가 있죠? withdraw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어떻게 하냐면 캔버스에다가 draw bitmap으로 그려줘요. 근데 그릴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매트릭스 객체가 들어가면 매트릭스에서 적용된 그런 수식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비트맵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translate라고 하는 거를 호출을 하게 되면 비트맵 이미지로 그려질 때그 위치만큼 이동을 해서 그리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중앙이 되는 중심점을 잡아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translate 이 앞에 뒤에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 있다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인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죠? 두 개의 손가락을 눌렀을 때를 한번 보자. 자, move라고 했을 때 그죠? 손가락이 이동해요. 그죠? 근데 손가락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서로 간격이 멀어지는 경우 이게 액션 move일 때죠. 근데 포인터 카운트가 2일 때이 경우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손가락이 눌려진 좌표 값을 전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전에 눌렸던 그런 값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하죠. 근데 그 전에 일단 두 손가락의 거리를 먼저 계산하죠. 그죠? 거리. 그러니까 두 손가락을 눌렸으니까 그것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그게 이전에 두 손가락의 거리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교한 값이 작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비교한 값이 여기서 작아지는 거죠? 작아진다라고 했을 때 스케일 계산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졌다라고 했을 때, 간격이 더 멀어졌다라고 했을 때, 비율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케일 이미지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스케일 이미지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가보면, 여기서 보면 똑같이, 매트릭스 연산을 적용을 하는데, 그때, 포스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요. 자, 이걸 호출을 하면, 이미지라든가 이런 비트맵이 캔버스에 그려져 있을 때,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려져 있을 때, 그거를 매트릭스 연산을 이용해서 확대나 축소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withdraw를 호출했으니까요. 이 매트릭스 연산에 적용된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까 어떻게 됐어요? withdraw로 가보면 똑같은 메소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비트맵을 다시 이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려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뭐 지금 여기서는 에뮬레이터에 실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단말에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손가락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PC에다 하게 되면 이런 마우스를 갖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말에서 두 손가락을 직접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확대가 안 되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테스트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대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얘가 이동하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직접 단말에다가 한번 실행을 해보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확대 축소가 되고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멀티터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이 이미지 소스를 그대로 실제 앱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진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 일단 이런 그 직접 카메라로 찍은 사진 말고요. 어떤 뭐 업무용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 이런 확대 축소를 할 경우가 있는데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하는 그런 기능을 여기서 보신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그대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직접 구현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지금 오늘 이렇게 해서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죠? 터치 이벤트를 받았을 때 그때 두 손가락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get pointer count라고 하는 값을 이용하면 한 손가락인지 두 손가락인지 알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ction move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죠? 실시간으로 한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으로 움직일 때한 손가락이면 사진을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두 손가락일 때는 두 손가락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질 때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를 확대나 축소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죠?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트릭스 연산이라고 하는 걸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매트릭스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캔버스에 비트맵을 드로잉할 때 확대 축소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그 멀티터치라고 하는 소스에서 적용된 거 아까 뭐였죠? 매트릭스 객체였는데 그때 매트릭스 객체에 포스트 스케일, 포스트 트랜슬레이트 또 그리고 회전하는 게 있어요. 포스트 로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들이 정의가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미지를 전부 다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매트릭스 객체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쉽게 확대, 축소, 이동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유젯에 대한 거 이번 장에서 나오는 내용들 대부분 다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유젯이라고 하는 거 하고 직접 어떻게 보면 직접 이렇게 커스텀으로 해서 정의를 하는 것까지 다 해보셨고요. 그리고 이벤트 처리하는 것도 이렇게 두 손가락 처리하는 것까지 다 함께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들. 자, 화면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젯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구성하고 또 그리고 직접 여러분이 새로운 걸 정의하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좀 복잡한 이벤트, 두 손가락으로 하는 그런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화면 구성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실제 앱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화면 구성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